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여기는 제 친구가 지은 농막입니다. 작년 가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한참 내부 공사 어느 정도 끝냈고,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쭉 둘러보시면 허벌판이죠. 논두렁뷰입니다. 여기 저기 둘러봐도 논두렁밖에 안 보이고, 저 멀리 산이 보이고,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농막을 지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, 이런 시골이 좋답니다. 이 친구도 시골 출신인데, 저는 뭐, 과거에 주말 농장도 많이 해봤고, 농막은 안 지었지만은 또 시골에 뭐 전원주택 비슷하게, 시골에 이제 생활도 해봤고 한데, 여기 이제 농막이 6평 신고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제가 알죠.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.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친구인데, 디지털 도어락이 있어서 비밀번호 누르고 주인 없어도 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보니까, 아이고, 이제 공사를 많이 했네요, 내부를. 싱크대도 멋지게 해놓고, 지금 살림집처럼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, 뭔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. 저기 보면 밥솥도 있고, 전자레인지, 냉장고, 저기 침대도 있고 한데, 에어컨도 있네요. 농막에 실제 들어가 보면 필요한 게 많습니다. 일반 가정에 있는 살림살이, 다 필요하죠. 이 전자레인지도 새 거네요. 깨끗하고. 밥솥, 이런 거는 주위에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쓰고, 또 이제 중고 물품, 중고 마켓 이런 데서 이제 싸게 또 필요한 거 사가지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다 채워놨습니다. 지금 바닥에는 이제 매트 같은 것도 깔아놓고, 저기 침대는 이 친구가 목공 뭐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직접 침대 프레임을 짰습니다. 짜가지고 지금 저기서 이제 주말에 와서 자고 하는데, 이게 좀 통유리가 넓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망은 환히 보이는데, 그닥 크게 뭐 멋진 전망은 없습니다. 들판이 이렇게 쭉 보이는 그런 시골, 전형적인 시골 들판이죠. 이 친구는 여기 이런 들판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니 좋답니다. 뭐 그거는 뭐 각자 취향이죠. 이집 농막 주인인 제 친구는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하고, 저는 이제 오후에 저 혼자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농막 구경하고 있습니다. TV도 저것도 중고로 샀다 하더라고요. 냉장고는 새 거를 샀는데 중국산인데 뭐 쓸만하죠. 혼자 쓰기에는 충분하죠. 뭐 150리터 이상은 되어 보이는데, 이 정도면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저기 문짝 있는 쪽이 옆에 화장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, 공사를 몇달 동안 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. 여기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,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게 스피커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. 손님 접대도 할수 있고, 모든 시설이 이제 거의 완벽해져 가고, 뒤쪽에도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제 들판 뷰입니다. 이 친구 뭐 만드는 거 좋아해가 각종 공구들 하고, 나무 깎는 뭐 대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드릴도 있고 뭐. 이게 실제 6평에 이런 걸막 넣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깝깝해 보입니다, 집이. 근데 뭐 여기 임시 거처니까 어차피 주말에 그 친구나 친구 한 명, 한두 명더 와봐야 3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자는 공간은 충분합니다. 뭐 락카도 있고 온갖 게다 있습니다. 디지털 도어락도 이렇게 달아가지고, 비밀번호, 알면은 아는 사람은, 이제 친구들은 들어와서 쉴 수가 있게 돼 있고, 테이블 여기 밑에 뭐 생수도 사놓고 선풍기도 있고, 참 준비할 게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여기 조그마한 또 음악 듣는 스피커도 있고, 뭐 휴대폰 충전기도 있고, 여러 가지 있습니다.
농기구 같은 거는 이 농막이 지금 많이 떠 있습니다. 주춧돌 하는 시멘트가 80cm짜리인데 주춧돌을 시멘트 80cm짜리를 6개를 놓고 그 위에 지금 이제 이 컨테이너를 얹어 놔 가지고 이제 농기구나 잡동사니 같은 거는 이 컨테이너 밑에다가 다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, 에어컨도 예, 빵빵해 있고 환풍기도 있어야 되고 예, 또 전기 하려면은 저런 예, 조그만한 배전판 예, 그것도 있어야 되고 친구가 뭐한 2시간 넣는다 해가지고 저는 또 냉장고에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예, 시골 풍경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친구라도 농막이 오면은 빈손으로만 안 됩니다. 예. 제하고 친구 먹을 거, 술이나 고기, 예, 그런 거, 먹거리는 다또 준비해 와야죠.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, 또. 그래서 저는 뭐 농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, 네, 농막 가진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, 예, 내, 여기 쉬고 싶을 때는 예, 언제든지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예, 또 친구 고생했다고, 농막 짓는데 고생했다고, 이렇게 소고기도 사가지고, 예, 이렇게 구워 먹었습니다. 근데 요즘 소값이 많이 내렸는데, 소고기 값은 마트 가니까 뭐 똑같이 비쌉니다. 참,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. 이 소주 이름이 참 괴상망측합니다.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.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 방언으로 저 끝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경상도도 사투리 뭐뭐저 끝에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.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름을 저렇게 튀게 보이려고 저렇게 지었는지 하여튼 이상한 이름 수를 어디서 사왔는데 이 친구는 또 구해가지고 이걸 또 고기 구우면서 이저요 소주를 한잔 먹었습니다. 근데 맛은 뭐 일반 소주인데 그 제주도 감귤향이 예, 나는 예, 그런 맛이었는데 뭐 크게 특별한 그런 소주는 아니었습니다. 고기 구워 먹고 또 이제 예, 저녁 식사거리로 예, 라면도 이렇게 두 봉지 끓여서 예, 잘 먹고 또 친구하고 누워가지고 농촌 이야기 또 옛날 추억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하룻밤 푹 힐링하고 자고 왔습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